안녕하세요. 지표직입니다. 오늘은 조리개 ISO 셔터스피드의 마지막 조리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를 들으시면 거의 진짜 끝입니다. 뭐더 이상 쉽게 설명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그럼 다른 말 집어치고 조리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리개가 뭐 1부터 1.4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22까지 있습니다. 자, 조리개 1부터 시작해갖고 조리개 22까지. 자, 그런데 조리개가 22까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 조리개가 이 옆에 여기 까만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하얀 부분은 렌즈의 구멍입니다. 그러면 보통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아, 헷갈린다. 왜 조리개 숫자가 낮은데 구멍이 더 넓고 조리개 숫자가 큰데 왜 구멍이 되게 좁냐? 숫자하고 반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가 1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 조리개 값이잖아요. 조리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조리개는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 까맣게 가려주는 부분. 자, 그럼 조리개는 F가 1이니까 요 거리가 1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1.4는 요 거리가 1.4라는 거죠. 2는 요 거리가 2라는 거죠. 자, 그러면 5.6은 더 거리가 길겠죠. 22는 당연히 이 거리가 길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1일 때가 가장 구멍이 크고 22일 때가 가장 좁죠. 왜? 조리개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외우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분수로 봐라, 뭐로 해라,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네, 그거는 본인이 외우기 편한 대로, 뭐 내가 기억하기 좋은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까먹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는 완벽하게 맞는 걸 설명한 게 맞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조리개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리개가 더 길게 나오다 보니까 속 안의 구멍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도 까먹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실 거고요. 네, 조리개에 대한 설명. 첫 번째, 조리개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왜 렌즈의 구멍이 작아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조리개가 작을수록 렌즈의 구멍이 크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얘는 빛을 적게 받아들이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F1 쪽으로 가면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밝게 찍힙니다. 그리고 F22 쪽으로 가면 빛을 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둡게 찍힙니다. 이전에 셔터 스피드와 ISO에서도 밝다, 어둡다, 이 부분 설명드렸었죠. 얘도 그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게 밝고 어느 게 어두운지 정도.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리개 값이 낮으면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그리고 조리개 값이 높으면 펜포커스가 잘 된다. 보통 펜포커스를 하기 위해서는 F8 이상으로 놓고 찍습니다. 펜포커스라는 거는 전체가 다잘 나오게, 아웃포커스는 내가 초점을 맞힌 것만 자세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뿌옇게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 자, 그러면 아웃포커스와 펜포커스가 뭔지 직접 보는 게더 빠를 것 같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웃포커스입니다. 요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췄고요. 지금 요 앞부분하고 요 뒷부분 아주 비약적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리개 값이 작을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자, 그리고 펜포커스에 한번 보실게요. 자, 펜포커스는 뭐 이쪽 끝부분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자세하게 나왔죠? 알아볼 수 있게. 이게 펜포커스입니다. 전체가 다잘 나오느냐, 아니면 한 부분만 잘 나오게 만드느냐. 요게 아웃포커스와 펜포커스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펜포커스, 그리고 아웃포커스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 아웃포커싱. 네, 요렇게 뿌옇게 나오고, 네,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조리개에 대한 설명도 끝났습니다. 아, 너무 간단하게 끝났나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라이브를 진행을 한번 할 건데, 그때 들어오시면 ISO, 셔터스피드, 조리개.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세 가지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라이브 진행을 할 거니까 오늘이나 내일 저녁쯤 할것 같아요.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저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기다렸다가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에 봬요.